자, 이제 저희가 웹 프로젝트를 DB랑 연동해서 사용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바의 JDBC 프로그램을 전부 다 습득하고 계셔야 되고요. HTML, CSS.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그 JSP가 자바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이제 JDBC 프로젝트랑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실 때 쓰는 거는 여태까지 썼던 거를 이용해서 쓸 건데, 여태 자바 프로젝트 할 때는 이제 메인 컨트롤러에서 보드 컨트롤러 가서 1번 누르면 이제 익스큐트 가도록 만들어서 서비스 DAO 이런 식으로 가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JDBC 시스템, 자바 JSP에 서버랑 연결할 때는 요청을 1번 눌러서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URL을 넣어서 list.jsp로 갔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표시도 하고 이제 자바 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1번에 해당되는 소스를 이쪽에서 활용을 해서 익스큐트 실행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치 케이스문의 1번에 해당되는 소스를 여기다 짜시는 거예요. 여기다 짜셔서 익스큐트 쪽이랑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을 만드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JSP가 컨트롤러 역할을 한다. 컨트롤러 역할을 할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개념을 좀 알고 이제 짜시면 좀 편하십니다. 그러려면은 옛날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JDBC 프로그램이 한게 필요하세요. 이 드라이버 프로그램 필요하신데, 오라클 드라이버. 그래서 SRC 메인에 웹 APP 밑에 웹-INF 밑에 LIB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저희가 빌드 패스에다가 라이브러리 등록했던 거를 동일하게 자동으로 이제 등록을 시켜주는 이제 위치가 LIB 폴더입니다. 그래서 자바 폴더 만들 때 저희는 바로 밑에다가 LIB 폴더 만들고 수동으로 등록시키는 걸 만들었어요. 등록을 시켜줘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 LIB에다 쓸 거예요. 자, 프로젝트라는 게 따로 만드는 거죠. 뉴에서 프로젝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만들어주시고요. HTML로 만드는데, 그 JSP, HTML, 결과가 HTML로 나옵니다. 나오시면서 HTML로 썼고요. JDBC,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JDBC 커넥션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만들겠다. 그 넥스트 눌러보시면 여기 이제 리소스가 SRC 메인의 자바에다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는 빌드의 클래시스 안에 생기게 됩니다. 넥스트 눌러보시면 여기 이제 컨텐츠 네임, 여기 컨텐츠 루트가 프로젝트 이름하고 동일하게 생기게 되고요. 얘가 나중에 패스트로 사용이 됩니다. 그 서버를 돌릴 때, 이 모듈을 돌릴 때 환경에 대한 것은 웹.xml을 쓸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는 당장 쓸게 아니라서 패스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HTML이나 HTML, CSS, 이미지 이런 거는 여기다가 이 폴더에다 집어넣으세요. SRC 메인의 웹 APP 이런 게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자, 피니시 누르시고요. 누르시면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기죠. 예, 생겼습니다. 생기고요. 이 안에서 이제 저기 SRC 밑에 메인의 웹 APP 밑에 LIB 웹-INF 밑에 LIB 여기 웹-INF라는 게그 여기 INF니까 정보죠. 웹을 돌리기 위한 정보입니다. 위 안에 들어와서 이제 뭔가를 뒤진다는 것은 해킹입니다. 해킹.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무 데나 쓸수 없는 거고요. 프로젝트 하면서 여러분들이 넣어놓던 것 중에서 밖에서 브라우저에서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위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상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데, 거기에 중에서 LIB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 LIB가 그 이쪽에다가 라이브러리 자르 파일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얘가 이제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라클 드라이버에 해당되는 것은 오라클 설치하는 폴더를 찾아가셔야 되는데, 설치 폴더는 저는 이제 C 드라이브 밑에 오라클 XE 밑에 XE 버전 만들었습니다. APP 오라클 프로덕트 버전 밑에, 그 다음에 서버 밑에 JDBC 폴더 밑에 LIB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저희가 쓸 거는 OJH 6.0입니다. 얘를 복사하시고 LIB 클릭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이제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서 조금 기다리시면 자바 리소시스 안에 라이브러리스 안에 웹 APP 라이브러리가 생기면서 여기 들어가서 등록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서관에 책 올려놓은 것 같은 책 올라온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라이브러리 등록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지도록 하는 폴더 위치입니다. 아시겠죠? 여기다 집어넣어 쓸수 있고요. 저희가 그 자동으로 등록 안 하면 똑같이 뭐 LIB 폴더 만들고 수동으로 등록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빌드 패스 만들어서 수동으로 등록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거 서버 돌릴 때 이런 라이브러리가 전부 다 어디로 모이게 만들어 주냐면 여기 LIB 폴더에 모이도록 만들고 있어요. 다른 거, 요 LIB 폴더랑 같이 이제 그 패키징에서 저희가 얘를 이제 서버로 다시 이관해서 실행할 때에 요 LIB 폴더에다 집어넣어 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LIB 폴더에다가 집어넣어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바 안에 LIB, JRE 자바 안에 JRE 밑에 LIB 폴더도 있는데 거기다 넣어도 자동으로 인식되고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자바 밑에 EXT라는 폴더가 있는데 거기에도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프로젝트 안에 넣기 때문에 프로젝트 내에서만 적용을 되는 거고 자바 쪽에다 넣어버리면 자바를 사용하는 모든 프로젝트가 다 먹게 돼요. 그러면 다른 버전에 이런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충돌이 일어나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안에다 넣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그 파일로 복사할 때는 이제 메인에 이쪽 이제 폴더처럼 생긴 데다가 복사하시면 되고요. 메인에. 만약에 패키지로 복사할 때는 자바 리소시스의 src 메인에 자바 여기다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 워크시트 두 개를 열고 패키지를 복사할 때는 이쪽에다 복사하세요. 그리고 이제 폴더로 복사할 때는 이쪽에다 복사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그 폴더를 이용해서 이제 찾을 거라서 여기에 이제 워크시트 찾아서 자바입니다. 자바에 지금 저희가 프로젝트 1, 2로 여기다 이제 많이 만들어 놨죠. 1년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src 밑에 여기 컴이 있습니다. 컴을 복사해서 폴더 쪽에다 폴더 src 메인에 자바. 잡에다 붙여넣기 하시고 나서 기다려 보시면 여기는 이제 폴더처럼 이렇게 생겨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쪽 그 src 자바 리소시스 안에 src 메인에 자바를 열어 보시면 여기 이제 패키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되시겠죠? 지금 작업은 패키지에 있는 것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작업을 해서 이제 쓰실 거고요. 그 저희가 필요 없는 건 열어보기는 열어보는데 이런 보드 컨트롤러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1번 눌러서 했던 게 URL 여기에 있는 요 소스가 그 JSP를 호출해서 사용되는 소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케이스 1번에 해당되는 소스를 이제 만들어 쓰시면 되겠고요. 이때 저희가 이제 뭐 오브젝트를 받아서 뭐 이렇게 출력하러 가자. 요 출력하러 가는 요 소스가 JSP 쪽에 들어가는 소스가 됩니다. 여기 JSP 아래쪽.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아래쪽에서 이제 출력을 해라 이런 쪽에 이제 코드를 만드시면 됩니다. 요 참조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나머지 코드들은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 코드들에 해당된다는 것은 익스큐트 메인에 저희가 익스큐트 그다음에 아니면 보드 게시판에 서비스 그다음에 VO 그다음에 여기 컨트롤 DAO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쓸 거예요. 그대로 코드를 써서 사용을 해서 이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쓰시고요. 그러면 이제 요것만 필요하냐? JSP도 필요하겠죠? JSP도 저희가 껍데기는 다 만들어 놨어요. 껍데기. 얘를 만들어서 쓰는 껍데기를 만들어 놨는데, 껍데기는 어디다가 이제 만드냐? 하면 메인 밑에, 여기 자바가 아니라 웹 APP 밑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껍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HTML 만들었던 것 중에서 여기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APP 밑에 보드 이 폴더를 다 복사합니다. 복사하시고 이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웹 APP에다 붙여넣기, 웹 APP에다 붙여넣기를 해서 보드를 이렇게 전부 다 만들어 넣습니다. 되시겠죠? 근데 얘가 쓴게 요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CSS도 있고 그 다음에 JS도 있습니다. JS 이 폴더도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웹 APP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드, CSS, 자바스크립트. 요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그 CSS 할 때는 CSS에 해당되는 내용을 썼는데 이거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이제 뭐 HTML, CSS, 테이블 CSS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넣어놨죠.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복사했고요. JS는 써놨죠. 메인 JS인데 EX, 레귤러 EX에 해당되는 것들은 써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뭐 있든 없든 이렇게 이제 복사로 붙여넣기를 해서 프로젝트로 옮겨서 가져옵니다. 그럼 원래 있는 거는 좀 적겠습니다. 이거 열려져 있으면 여러분들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원래 새로 만든 걸 열어야 되는데 새로 만든 거 아닌 것을 열을 때가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헷갈리시기로 생각을 하시고 헷갈리시지 않게 하려면 저렇게 이제
그 원래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만 열어놓고 작업을 하시고요. 이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접어놓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됐죠? 예,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준비가 다 됐어요. 저희가 이제 JSP하고 자바 쪽에 해당되는 거하고 연결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보드 쪽에, 보드. 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죠. 준비됐었는데, 그 다음에 서버를 한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서버가 한개 있는데, 여기 서버는 HTML 이렇게 해서 만든 게한개 있습니다.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New에서 새로운 서버를 한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서버는 스톱시키셔야 됩니다. 아파치 톰캣이고요. 톰캣 9 버전에 해당되는 거죠. 로컬호스트인데, 로컬 서버 이름은 로컬호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톰캣 9 버전의 서버인데, at 다음에 그 HTML JDBC 프로젝트를 돌리기 위한 거고요. 그 톰캣 9맨 아래 런타임 엔바이런먼트는 톰캣 9고요. 설정을 해놔서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Next 눌러보시면 어떤 프로젝트를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HTML, JDBC 더블클릭해서 넘겼습니다. 얘를 할 거예요 라고 하시면 되겠고 피니시 눌러주세요. 서버를 한개 만들었고요. 대신에 서버를 만들면 이제 그 패스가 프로젝트 이름으로 기본 설정됩니다. 그럼 타임아웃도 지금 45초로 기본 세팅되죠. 더블클릭하셔서 얘에 대한 설정을 바꿉니다. 설정은 포트 번호 8080으로 되는 거를 80번 포트로 바꿔주세요. 엔터 써주시고요. 타임아웃은 45초로 되어 있는 거를 180 정도로 늘려주세요. 엔터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모듈스 가는 거죠. 모듈스 가셔가지고 지금 패스가 프로젝트로 되어 있죠. 얘를 에디트 눌러서 만약에 클린을 하시게 되면 별일이 없더라도 이게 안 바뀌어 있더라도 이렇게 패스를 변경해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OK 저장하신 다음에 얘 파일 자체를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은 컨트롤 S 이거나 맨 위에 디스크 저장 디스크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장을 해주시고 서버를 돌리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슬래시로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로컬호스트 슬래시 이렇게 처리가 돼서 저희가 절대 주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슬래시 패스가 프로젝트가 붙었으면 그 프로젝트까지 써줘서 슬래시 프로젝트 이름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스트.jsp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변경을 해놔서 서버를 돌릴 거라서 로컬호스트 슬래시 보드 슬래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프로젝트 이름을 안 집어넣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그냥 쓰시게 되면 프로젝트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패스는 내 맘대로 고칠 수 있어요. 기본은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고쳐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패스를 일부러 만들어 달라는 회사들도 있어요. 패스가 현재 돌리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요 새로 개발한 거는 이제 슬래시 뭐 이렇게 다른 이름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패스를 고쳐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설정한 것을 이제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이제 잘 썼다 보시면 됐고요. 닫겠습니다. 닫아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드 밑에 리스트.jsp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십니다. 그리고 컨트롤 F10을 눌러서 크롬으로 지금 동작한 서버는 선택하세요 되어 있는데 서버를 이렇게 선택하세요라고 나온 거는 프로젝트에서 서버를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프로퍼티에서 쓰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이 안돼 있죠. 서버는 HTML, JSP를 하시고 Apply 눌러주세요. Target Runtime라고 눌러보시면 얘는 체크가 되어 있네요. 되시겠죠? 체크가 되어 있으시고 됐으면 Apply and Close 해서 이제 이렇게 닫아주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실행할 때에 어떤 서버에서 돌릴까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Ctrl F10을 누르시면 바로 실행이 되면서 이제 브라우저 열리는 거죠. 크롬 브라우저 열리면서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열리면서 이렇게 짜잔 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때 그 로컬호스트 뒤에 프로젝트 이름이 안 보이죠? 안 보이시고 보드 밑에 리스트.jsp라고 나와야 됩니다. 이 URL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확인하셔서 아, 잘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으십니다. 그럼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이제 거의 이제 서버까지 설정을 다 했고 이제부터 고쳐가지고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죠.